After I completed, 내가 완성하며, much research는 많은 연구, on the cosmetic specialty detail industry는, 자, 이 화장품 전문 소매접 산업에 대한 연구를 했대. Over the last few months는 지난 몇달 동안, 그런 후에, It is apparent, 그것은 명확해졌어요. Truly Cosmetics 화장품 회사가 hold a unique position,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In the market, 시장에서. Truly Cosmetics는 Tulip 화장품 회사는 has secured, 확보했어요. 프리미어는 최고의 쇼핑 로케이션은 뭔데? 쇼핑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거래하는 위치야. 쇼핑 로케이션은. 자, 인보스 몰드는 쇼핑센터나 부티크는 자, 양장품, 고급품, 양장품, 디테일 센터는 소매점 센터에서 자, 트래픽 센터니까 뭔데? 트래픽 로케이션이니까 최고의 사람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을 확보했다 이 말이야. In order to meet 충족시키겠어요. Your aggressive growth는 여러분의 공격적인 성장 goals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In order to complement your brand and location들은 여러분의 상표와 그런 좋은 위치를 보강하기 위해서. 에? 자, 여러분은 인재를 필요로 할 거다 이 말이야. You 귀사는 자, will it the leader 지도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Who understand 이해하는 지도자. You offering들은 여러분의 제품을 자 그리고 effectively assess and 자, assess는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close는 길러내. 탤런트는 뭔데? 재능을이, 인재를 길러내는 지도자. 그러면서도 뭔데? Can ultimately는 결국은 전달할 수 있어. Deliver. 전달할 수 있어. Above plan은 계획 이상의 year over year는 연마다의 성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지도자, 어떤 지도자? 이해하는 지도자,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지도자, 그리고 뭔데? 자, 전달하네. 평균 이상의 성장을 해.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As a leader, 지도자로서. With another specialty, 4,500 retail today는 또 다른 전문, 포춘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500개 안에 드는 소매업자다, 이 말이야. 거기 내가 지금 지도자야. 지도자로서. I have accomplished. 나는 성취했어요. Number one. Year over year로서는 number one의 매년마다의 성장률. 그걸 성취를 했고. 그다. 자, lowest turnover는 가장 낮은 이직률. 자, in our division은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highest average volume은 뭔데? 가장 높은 거래량. 퍼스트는 상점마다, 인더 디비전은 그 어떤 뭔데, 디비전 부서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내가 지도자로서 우리 지금 현재 회사에서 성취했고, 우리 회사는 500개 회사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 말이야. My experience. 나의 경험은 is in perfect line이다. 나의 경험은 is in perfect line이들은 완벽하게 일치하단 말이야. 요 유언이들은 귀사의 욕구와. 그리고 틀림없이, 뭐 한다? 틀림없이 보장해 줄 거야. 자, 우리가 뭔데? 보다 탐험하도록. 자, 뭐? 자, mutual peace는 상호 뭔데? 적합한 것들을 우리가 보다 탐험할 수 있도록. 그치? 자, 우리를 자, 뭐야? 보장해 준다. 이거 우리를 보장해 준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보다 탐험하게 상호 적합한 것들을. 그럼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의향은 뭔데? 이 글을 쓴 목적이 나와 있지. 왜 적었는지 취업하려고 하지. 맞아, 맞아. 마지막에 왜 썼는가? 취업하려고 쓰잖아. 지금 자기 자신을 PR해서 많이 취업하려고 되어 있는 것이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지, 5번. 이해가 돼, 안 돼? 어? 자, 그럼 요거.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리 돼 있네. 자, one of the most pressing problem은 가장 압력을 주는 문제. 자, organizations face 때 오늘날 조직체가 직면해 있는 가장 압력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is how to motivate employees. 어떻게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나 돼. To work more productive는 보다 뭔데? 자,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자, many managers, 많은 경영자들은 believe, 믿었어요. 믿어요. The answer is simple. 답은 간단하다. If the workers, 노동자들이 need 필요로 한다, more motivation, 보다 많은 동기를, 그러면 pay them more, 돈을 더 줘봐. 봤거나? 그럼 벗다면 항상 뭐가 나온다, 이제 작가의 생각이 나오지? 아, 이것이 더 이상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지가 뭐여?
돈을 줘도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요즘은. 이해가 돼서 안 됐어요? 네. 요지가 돈을 줘도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러니까 돈이 더 이상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벗담의 만대 주제문은 또 실현이 됐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와보자. In today's society, 오늘날 사회에서 많이 돈은 있잖아. 더 이상 서빙, 봉사를 못해. As the primary는 주로, motivation force는 동기로서. 에이? In times of a severe economic depression은 심각한 뭔데 경기 침체에서 when job 직업이 extremely difficult to find는 찾기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에서나 the question of survival 뭐야? 자 생존의 문제 자 생존의 어떤 문제 자, 생존의 문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즉 being able to provide 뭔데 enough food는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야 for one's family 가족에게 이런 생존 문제가 그 당시에나 자 뭐야 was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많이 돈은 was primary move는 주요 움직이게 하는 거 원동력이었대 그러나 in times of prosperity는 번영의 시기에 있어서 직업은 generally 일반적으로 이제는 plentiful 아주 풍요롭고 그리고 자 salaries 급여는 high 아주 높아 자, people are not forced, 사람들은 강요받지 않아, remain 머물도록. are unsatisfying job은 만족스럽지 않는 직업에 머물도록 강요받지는 않는다는 거지. no, 또한 역시 아니야. 또한 역시 어디? 그들은 compel 강요받지 않아, to work 일하도록 hard 열심히, at work, at job은 일해서, they don't like,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지는 않는다는 거지. They can quit. 그들은 그만둘 수 있어. 그리고 go. 갈 수 있어. 알수의 어떤 거라도. 컨스컨트리 결과적으로 they. 그들은 don't have to worry about 걱정할 필요가 없어. being fired 해고당하는 거. for not doing the best job possible. 가능한 한 최고의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해고당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They can always get. 그들은 항상 other job.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돈만으로 꼬실 수는 없다. 그죠? 네. 자, 선생님이 자, 25번인데 이렇게 정리를 했네. Have to do with는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관계가 있다. 가장 기초적 수고야. Have everything to do with A는 A와 모든 관계가 있다. 전적인 관계가 있다. Have little to do with는 거의 관계가 없다. Have nothing to do with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주 이러 백 당신 박쥐 드시기를 원하시나요? 자 in the Seychelles Island에서는 백 박쥐가 is a delicacy는 맛있는 거야 it tastes something like chicken 이것은 닭고기 같은 어떤 냄새가 나 맛이나 what we will eat 우리가 먹는 것은 has little to eat 거의 관계가 없어요 logic 논리하구나 그리고 has everything to do with 뭐 없이 관계가 있어요 what we believe is food 우리가 믿기에 음식인 거 여기서 we believe는 삽입이야 우리가 믿기에 음식인 거 이건 주격 관계되면서 동사가 되겠죠 네? 자 some of the most nutritious food는 자 일부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일부는 are eaten 먹히지 않아 in North America 북미에서 because they are viewed 그들은 비춰지니까 as a disgusting 역겹다라고 비춰지니까 For instance, 예를 들면 fried termites는 튀긴 흰개미 A favorite, 좋아하는 음식 자일에서 그것은 have more protein, 보다 많은 단백질을 가졌네 than beef, 낮에는 쇠고기가 가진 것보다 spiders, 거미는 are nutritious, 영양가가 풍부하고 자 그리고 in many countries는 많은 나라에서 are eaten, 먹혀요 as a tasty treat는 아주 맛있는 대접용으로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런데 at the same time, people from other countries,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 might be nauseated, 매스꺼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자, by some of North American's favorite food는 뭔데, 북미의 맛있는 음식이어서, 뭐가 같니? such as는 피자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이어서, 자, 매스꺼움을 느낄 수 있대. 그지? 자 그래서 서양 음식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는 맛이 안 맞았죠 처음에는 자 even when 심지어 뭐 했을 때 people 사람들이 are starving to death 굶주려서 죽어갈 때에도 they will refuse 그들은 거부해요 to eat 먹는 거
perfectly nutritious substance는 완벽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물질을 먹는 걸 거부해요. People,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In Napoli in 1770은 1770년 because they were suspicious of 그들은 의심했기 때문에 potatoes 감자를 sent 보내진 감자 to relieve their famine 그들의 기근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In Ireland, many of those who died in potato famine 감자 기근 중에 죽은 많은 사람들은 refused to eat 먹는 걸 거부해서 자 코는 옥수수 sent from America 미국에서 보내진 옥수수 먹는 걸 거부했대 자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이 글은 무엇에 관해서 적어놨냐 이런 말이야 자, 문화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안 먹냐가 결정된다는 거지 맞니? 네. 그 음식은 뭐라고?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1번이네 문화가 우리가 먹을 걸 결정한다 이해 되지? 문화가 우리가 먹을 걸 뭐라고? 결정한다. 6번. 다음 빛을 치운 부분 중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자, 1대1로 대조하면서 답을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Have a difficulty ING, have a trouble ING, have a hard time ING는 뭔 말인데 어려움을 가지다. 자, 그 다음. Stand in the way A. A의 길 위에 서 있다. A를 방해하다. Do A favor. A의 그 호의를 베푸다. Do A harm. A에게 해를 끼치다. to a good, a에게 선을 베풀다 이렇게 to는 사형식으로 사형식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 자 그러면 one of our friends 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 from graduate school은 자 대학원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명은 initially 처음에 had a difficult time 어려운 상황을 가졌어요 자 landing a job 직업을 착륙시키는데 얻는데 이런 말이야 그러면 he 그는 누군데 대학 졸업생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네 그제 그 학생은 어려움을 가졌어요 그는 he was interviewed 그는 인터뷰 받았어요 at a number of universities 많은 대학에서 for a faculty position은 교수직에 but 그러나 something elusive 해피적인 어떤 것이 수트도 서 있었어요 in the wave는 길에 즉 방해하면서 his 내 친구가 getting a solid job은 단단한 직업 제공, 확고한 기구 직업 제공을 얻는데 from any of them, 그들 중 어떤 것으로부터 it had, 그것은 had nothing to do with 아무도 관계가 없었어요 his competence는 그의 능력과 he 내 친구는 was a true brilliant individual 아주 총명한 개인이었어요 nobody questioned his career 어떤 누구도 그의 경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at one of the university 대학 중 한 군데에서 particular department 애들은 특별한 부서장이 특별한 부서장이 took her 자 personal liking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to him 내 친구를 though 뭐야 our friend 우리 친구는 did not get job offer 직업 offer를 대어 거기서 역시 얻지는 못했지만 the department 애들은 부서장은 did him 그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에게 베풀어 줬니 an extremely 야, 빅베이브는 진짜 큰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No one else 그 밖에 어떤 누구도 해드던 베풀지 않았던 호의를 베풀어 주었어요 he 그럼 이때 he는 학장이 되겠죠 이 디파트먼트 그 학장은 뭔데 그 학장은 took 데려왔어요 our friend 우리 친구를 to the side 옆으로 그리고 told 말해줬어요 him 그에게 his image 그의 이미지가 had cause 야기시킨다 약간의 프로그램 문제를 리니지 인터뷰에 있어서 즉 이미지가 안 좋다는 거죠 이미지가 other faculty members는 다른 교수 직원들 in the university 대학의 직원들은 wondered 궁금해 여겼어요 if인지 아닌지 he really would fit 그가 진짜로 맞을까 어쩔까 한마디로 태도가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지 you see our friend 우리의 친구는 did not create 만들지 못했어요 the most favorable first impression은 호감이 가는 첫인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해되니? 능력은 뛰어났는데 호감이 안 가서 계속해서 떨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지? 27절 자 여기 문법인데 PP나 ING나 무관사명사, 형용사, 애지형용사 이때 애지는 뭐뭐해도 뭔 뜻이야? 이거 불구하고 에? 자주 나오니까 잘 해봐야 돼 뭐뭐해도 불구하고 칸마 관계대명사는 계속적용법이지 그래서 and but도 대명사로 해석하면 돼 그리고 대명사 그러나 대명사 왜냐하면 불구하고 대명사
none of 위치는 이 위치가 and 됨이야. 이것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 and none of them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못 많다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는 양보 부사절이야. whatever, whichever는 whichever가 명사를 수식하면 자, 요건 복합관계 형용사거든. 이거 이름이 복합관계 형용사예요.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런데 이건 양보 부사절도 될 수 있고 명사절도 될 수 있고 다 돼. 하여튼 중요한 건 이건 명사절이 되는데 however 형용사는 항상 부사절이라는 게 문제야. 알지? 이건 항상 뭐라고? 부사절이다. 이건 명사 형용사절 다 돼. 자, each, every 답에는 항상 뭐가 온다? 단수. 그리고 뭔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러면 우리 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openness, 개방성은 민지 의미에요. being receptive는 뭐야? 수용적이 되는 거, 뭔가를. life will present you, 인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요. with innumerous, 수많은 lessons, 교훈을. none of which. 왜 which를 쓴다? 접속사가 없으니까. 뒷문장에 접속사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요걸 써야 되는 거야. 접속사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 중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유용하지 않아요. Unless you recognize them.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뭔데 개방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의 타고난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야? 개방성은 뭔데 수용적인 걸 의미하고 인생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교훈을 주는데 자 이러한 교훈 중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교훈들을 인지하고 그 어떤 타고난 가치에 개방적이지 못하더라면 자 그래서 개방적이지 못하더라면 자 이러한 교훈들은 will show up 나타나요. Every day of your life는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에 그 다음 as difficult as에서 요거 불구하고 이 as 뭐라고? 불구하고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need to change 자 여러분의 어떤 perception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리고 come to see come to가 되다 뜻이야. 자 그것들을 뭔데 as a gift 선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선물로 바라봐야 돼요. 선물로 I've watched 나는 지켜봤어요.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적 뭐야? Experience 경험하는 거. The profound transformation은 심오한 변화를 경험해. They come to 오게 되는 변화. 자, when they understand 그들이 이해했을 때 every moment in their lives는 그들의 인생 매 순간은 매 순간 했는데 every가 붙어 있으니까 단수가 될 수밖에 없지. 매 순간은 발생해. 인생의 매 순간은 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건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about themselves 그들 자신에 관한 어떤 건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생의 매 순간이 발생한다라고 그들이 이해하게 될 때 다가오게 되는 심오한 변화들을 수백 명의 사람이 경험하는 걸 나는 지켜보았어요. 자, and you accept 자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교훈, 레슨, 교훈 어떤 교훈? Life brings you 인생이 여러분에게 운반해주는 교훈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 가만히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 여기 주어동사가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명사절일 가능성이 없어요. 왜? 여기 뒤에 주어동사 벌써 딱 보면 목적어 나와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건 whatever는 가능성이 없어. 사실은 주로 명사절을 물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는데 특히 봐봐 여기 여기는 조금 다르네. 자 그러면 봐보세요 그래서 whatever는 여기서 아니 되겠다 이런 말이야. 이해가 됐지?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래서 부사절이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에게 운반하는 교훈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리고 however unpleasant는 아무리 불쾌하고 아무리 그것이 도전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돼? 여러분들은 take crucial step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그 단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투어들은 항하여 finding your true self는 여러분의 진실한 자아와 your purpose,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쪽을 향해서 자 중요한 발걸음을 디뎌야 된다는 거지. You begin, 여러분들은 시작한대. Cultivate, 그러면 경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무엇을? 여러분은 경작하기 시작한대. 근데 The essential attitude는 필수적인 태도, 개방성의 필수적인 태도를 그러면 여러분은 경작하기 시작한대. 이 사람의 핵심적인 요지는 뭔데? 인생을 살면서 있는 그대로 항상 받아들이고 수용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야말로 또 다른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보고 가야지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지. 상당히 내용은 어려워요. 이해가 됐니? 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 해야 되냐? 5, 5, 4번 해야 되겠죠, 그죠? 네. 4번이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다음 글에 비추진 부분 중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가. 자, 그러면 주제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을 추적해 가는 거야.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든지, 자, 그죠? 아니면, 자, 적합하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면 되겠죠.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에리지 아트는 마음으로, 본질적으로. keep A at bay. bay가 만이야, 만. 김에만, 뭔만. 그럼 만에다가 유지를 하니까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해 되죠?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다. 만에다 유지하다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자, 그럼 뭐죠? according to ancient Greek myth. 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자, Narcissus는, Narcissus야. 자, Narcissus는 뭔데? was a young man, 젊은이야. so beautiful, 아름다운 젊은이. so 대신 수식에. he fell in love with his own reflection. 자기 자신의 반사된 모습에 사랑에 빠질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젊은이였대. when he looked down,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to take a drink of water,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뭔데? 그래서 뭔데? 그렇게 아름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걸려있네. 무릎을 꿇을 때 사랑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왜? 자, 물가에서. 물가에서 죽어버린 거야. 물가에서 죽어서 어떻게? 자, 어떻게? 분사 구문이야. heart broken. 자, 상심한 채. 마음이 깨진 채. 자, 이 대선 때문이야. 왜 깨졌어? 왜? he could not embrace. 그가 He's beloved. 그가 사랑하는 사람. 사실은 지 그림자인데.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깨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낀 채 물가에서 죽어버려. 죽어버려. 그 다음 해석이 그만큼 아름다운 젊은이. 이거 대체 그런 젊은이였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in modern organization. 오늘날 회사에서, 조직체에서는 When people, 사람들이 fall in love with their own product and service. 자기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의 사랑 속에 빠질 때, the result, 결과는 can be just as deadly. 그렇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에? The cause of death. 죽음의 원인. 죽음의 원인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가 죽어버릴 수 있어. 그 죽음의 원인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그거 콜로는 2주 정도로 보고 해석하면 돼. 죽음의 원인은 뭐냐? 이제 블라인드, 보지 못하는 거야. Virtually all data, 모든 데이터를 보지 못해. That suggests ambition and data. Their ideals and creations는 그들의 생각과 창조물이 is less than perfect. 완벽한 것에 도달하지 못해. Less than perfect이니까 완벽하지 않아. 완벽보다 이하야. 바로 그것을 암시하는 데이터들을 보지를 못해. 바로 그걸 하는 것이지. The ghost of, 자, Narcissus는 Narcissus였던 유령이 haunt, 괴롭혀. Many companies는 많은 회사들은 오늘날 분사구문 striking 강타하면서 anytime, 언제라도 강타를 한다는 거지. In the evolution, 진화 과정에서 of a new hope은 improved product은 새롭고 개선된 제품 진화 과정에서 프롬에서부터 투까지. 자, 오리지널 컨셉은 최초 개념에서부터 파이널 론치는 최종적인 출시야. 출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제품이나 개선된 제품의 진화 과정 언제라도 강타하니까 사실은 좋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사랑에 빠져서 자기 제품이 최고인 줄 안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해서 안 되세요? 네. 이해가 됐니? 에르자트 본질적으로 그러나
keeping the ghost of narcissus 자기 만족의 유령 이제 바로 그것을 만에다 유지시켜 안에 못 들어오게 저 밖에 바다 만에다 유지시켜 바로 만에다가 유지시키는 것은 그것은 뭔데? 낫이 아니야 그것은 뭔데? 낫이 아니라 뭐라고? 벗이야 그것은 낫이 아니야 A matter of methodology는 방법론 혹은 메커니즘 구조적인 방법론적 문제 혹은 구조론적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것은 뭐다? 차라리 그것은 one of 중의 하나야 뭐? personal resolve는 개인적 결심 중의 하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으려면 개인적 결심의 문제인 거라 개인적으로 결심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되겠냐?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야 되겠죠? 맞아, 맞아.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으려면 개인적 결심의 문제 중에 하나야. 뭐?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야? A. 봐봐. 가능성. 동격이야. 어떤 가능성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제품이 사실은 여러분의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 여러분의 고객이 사랑하는 것 제품이 아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매력적이라고 보는 제품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을 항상 받아들여야 되겠지 맞아 맞아 그런 가능성을 항상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심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그럼 결심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니까 include 이래야 되겠지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혹은 뭐 accept이나 이해가 됐니 안 됐니? 어? 이거 마지막 해석이 되겠니? 예. 자, 그래 아주 잘 된 것 같아요.